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돈이 많다는 것은 결과일 뿐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지켜내기 위해 공들인 남다른 노력은 종종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과정이 없었다면 돈도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에게 늦은 때란 절대 없습니다. 그 말씀인 즉슨 50대, 60대, 아니 70대가 되어서도 절실한 마음으로 노력한다면 불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일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기엔 너무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그러니 지금부터는 어쩔 도리 없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야 하는 거라고 체념할 때 절실한 마음으로 도전해서 뜻을 이룬 사람들이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아직 어려서 교육비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40대, 노후 준비하기엔 너무 늦은 것이 아닐까 걱정하는 50대, 경제적 자유가 있는 은퇴 생활을 꿈꾸는 60대, 재테크에 도전하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 헤매는 모든 세대를 위해 오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리지만 작은 부자는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돈 이외에 부자와 빈자가 다른 것이 무엇인지 그 차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흔히들 부자와 빈자는 돈이 있고 없고 차이로만 구분할 뿐 돈 외적인 면을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돈 외적인 면이 돈을 불러온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될 일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부자와 빈자를 가르는 네 가지 차이에 대해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와 빈자를 가르는 네 가지 차이. 첫 번째, 부자는 책을 읽고 빈자는 TV를 본다. 인생 성공을 얘기할 때 해야 할 것으로 꼭 등장하는 것이 독서입니다.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세계 최고의 부자들은 모두 책을 즐겨 읽는 정도가 아니라 독서광입니다. 독서는 사람을 성장시키고 기회를 알아차릴 수 있는 시야를 갖게 해주고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통찰력을 키워주기 때문입니다. 이제의 밝은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책에 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책에서 익힌 지식과 교양을 이용해서 그것을 부로 전환하는 경험이 쌓이면서 자신만의 기술을 터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일상의 루틴으로 책 읽는 시간은 꼭 확보하고 지킵니다. 우리들이 재밌는 드라마 시작하는 시간 꼭 지키듯이 말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시다면 책을 읽어야 합니다. 부자와 빈자를 가르는 네 가지 차이 중 그 중 두 번째, 부자는 실행에 옮기고 빈자는 아는 것으로 그친다. 책을 수천 수만 권을 읽어도 실행력이 없으면 입만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아는 것은 많으니 참견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 거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남들 인생에 감나라 배나라 참견만 늘어납니다. 부자와 빈자는 실행력에서 갈립니다. 배우고 익힌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서두르지 않고 하나하나 해보는 버릇이 나중에는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마음속에서 이걸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망신만 당하는 건 아닐까 뭐 이러면서 계속 저울질만 하고 지지고 볶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럴 때는 두 눈 딱 감고 그냥 하는 겁니다. 대신 크게 판 벌리는 것이 아니라 작고 겸손하게 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몰입해서 해야 하는 거죠. 왠지 이 사업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있는 돈 없는 돈 탁탁 털고 그것도 모자라 사는 집 담보로 잡아 대출 받고 또 부모님 찾아가서 울고 불고 돈 내놔라 그것도 안 되면 부모님 집도 담보 잡아 대출로 끌어와서 일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열의 아홉은 쪽박 차는 게 현실입니다. 시작을 그렇게 판 크게 벌리면 안 되는 거죠.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할 수 있도록 그런 자세로 실행에 옮겨버렸다면 성공의 습관이 쌓이면서 더 큰 성공을 불러오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제게 묻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매일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제 답은 간단합니다. 하기로 했으니까 열심히 하는 것이고 60 이후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해보고 싶은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간절하면 뭐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부자와 빈자를 가르는 네 가지 차이 중 세 번째, 부자는 해보자고 마음먹고 빈자는 그게 되겠냐고 비아냥거린다. 요즘 직접 겪은 성공의 경험을 책으로 내는 일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류의 책을 읽어보면 자신이 처해 있는 열악한 상황,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 그리고 뜻밖의 만남, 치열한 공부, 앞서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을 익히는 변신의 과정, 작은 성공들의 축적, 그리고 본격적인 비상, 이런 전개구조로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성공담을 책으로 낸 분들도 앞서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도 해냈으니 나도 해낼 수 있겠다는 당찬 마음을 다지고 또 다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대로 복사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따라하다 보면 100% 똑같이 결과를 낼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70%는 낼 수 있겠다는 자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성공으로 가는 트랙에 올라타게 되는 거죠. 반대로 빈자는 아무리 성공담을 듣고 읽어도 결론은 똑같습니다. 야, 그게 쉽게 되겠어? 야, 아무나 그렇게 성공하면 야, 뭐 세상 사람 다 성공했게?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부자와 빈자를 가르는 네 가지 차이 중 마지막 네 번째, 부자는 승부를 걸고 빈자는 반쯤 걸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하게 시작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돈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실패해도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없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더없이 좋은 선택이죠. 하지만 일단 일을 시작하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다고 생각하고 100% 아니 200% 몰입하고 여기서 끝을 보겠다, 승부를 내겠다는 마음으로 달려들어야 합니다. 반대로 빈자는 일을 시작했음에도 안 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한 마음에 몰입하지 못하고 다른 길이 없나, 더 좋은 건 없나, 더 안전한 것은 없나 계속 두리번거립니다. 이러다 보니 뭐 하나 제대로 끝을 맺는 일도 없고 그 과정에서 교훈을 얻는 것도 없습니다. 배수진을 치고 운명을 걸고 덤벼들어도 될까 말까 한 것이 세상인데 엉거주춤, 엉덩이를 뒤로 빼고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자세로 임하게 되니 되는 일이라곤 하나 없습니다. 사상 최악의 불경기가 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고물가에 높은 이자 때문에 힘이 드는데 진짜 고난의 행군은 아직 시작도 안 되었다는군요.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무슨 부자가 되는 이야기를 하느냐고 하실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때야말로 바로 와신상담, 실력을 갈고 닦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부자와 빈자를 가르는 네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자는 책을 읽고 빈자는 TV를 봅니다. 두 번째, 부자는 실행에 옮기고 빈자는 아는 것으로 그칩니다. 세 번째, 부자는 해보자고 마음먹고 빈자는 그게 되겠냐 비아냥거립니다. 네 번째, 부자는 승부를 걸고 빈자는 반쯤 걸칩니다. 이 차이는 부자가 되는 것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성공을 대입해도 다 통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소중한 말씀이죠. 여러분은 성공의 트랙에 지금 올라서 있습니까? 아니면 끊어진 철로 위에 서 계십니까?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부를 이루고 살게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돈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